자, 또 목요일 개장 전에 두 분은 어떤 기업을 준비를 하셨는지, 녹록지는 않겠어요. 준비하실 때 분명히 어제 공고들을 많이 이렇게 그렇죠. 쓰셨을 텐데. 자, 정유미 처장은 LX 세미콘 하셨고, 김현미 매니저는 이제 ISC도 먼저 봐야 되겠는데. 자, 소켓. 네. 어쨌든 지금 업종이 겹치는 걸 보면 이제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을 할때 가장 먼저 일단 IT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연휴 직전에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 특히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워낙 강하게 또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잖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이제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온 자리에서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좀 편입하는 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준비해온 ISC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ISC, 앵커님도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테스트 소켓, 반도체 이제 부품 중에서는 가장 좀 핵심적인 또 부품이고요. 반도체 이제 미세공정화가 이제 좀 가속화되면서 특히 러버 소켓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작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올해도 실적이 뭐 계속해서 퀀텀 점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DDR5 작년 우리 하반기 때부터 DDR5 전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건 올해 이제 2분기부터라고 봤을 때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건 아마 2분기 때부터 아주 급격하게 좀 반영이 좀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DDR5 전환, 특히나 이제 DDR5용 서버용 이제 PC CPU가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CPU가 교체가 되고 그에 따른 또 테스트 소켓 수요 이제가 교체가 되는 거. 이 사이클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 가격도 이미 뭐 시장이 출렁거릴 때 충분하게 좀 조정을 받았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적절하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액이 올해 뭐 잘하면 2천억 넘어갈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아마 2천억을 넘어간다면 분명히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난 이제 그 반도체 호황 사이클 때도 실제로 이그 소켓 관련된 종목들, 리노공업이 뭐 대장주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 소켓 관련된 종목들이 증설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DDR5 교체 주기와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ISC도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공격적인 좀 증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하게 되면 향후 이제 2, 3년 동안에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DDR5 전환과 관련된 수혜를 오롯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증설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부수적인 얘기긴 하지만 요즘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이슈가 많잖아요. 애플카 이슈가 아직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ISC라는 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iSolution이라는 자회사가 ADAS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첨단 운전 시스템 이 시스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모빌아이 인텔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모빌아이로부터 아시아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ADAS 이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반도체 쪽 외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60일 이평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지난 금요일 날도 큰 폭으로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때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상승 반전이 되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았거든요. 60일 이평이 이제 지지가 좀 됐다라고 보고 요 부근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1,500원에서 32,300원 정도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전고점 3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민 매니저는 그래도 이제 뭐 펀더멘탈 접근법으로 ISC 뭐 테스트 소켓 이렇게 돼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쭉 내용은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위치는 괜찮습니까? 네,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선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이제 캔들이 분명히 하나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구간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권이라면 뭐 아주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현 매니저 목요일이니까 네. 이벤트? 네,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요. 뭐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연휴 동안에 있었던 호재 악재들 좀 분석해 드리고 2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거 전망을 좀 해 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영민 사장의 기업은 오늘 뭐였죠? LX세미콘입니다. LX세미콘. 네. 한번 하셨던 네, 뭐 것 같은데. 지난 11월에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다시 한번 점검. 네네, 다시 한번. 뭐 역시 반등은 IT죠. 뭐 IT가 반등을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고 그러니 이제 반등을 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역시 이제 IT가 되지 않을까. 좀 뭐 다들 좀 같이 좀 인지를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하반기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올라갔던 상승폭을 다시 다 개원해는 이제 그런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에도 좀 공매도가 좀 몰리면서 좀 수급이 많이 좀 엇나갔죠. 그래서 좀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축소된 그런 상태여서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예상대로 뭐 좀 굉장히 좋게 좀 나왔었는데 지금 4분기에 이제 858억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었고 누적적으로는 거의 3,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뭐 배당도 굉장히 배당금을 좀 늘려서 5,400원까지 배당 수익률도 3%가 넘는 현금 배당까지 뭐 배당 성장성 모두 다 잘 나왔던 이제 이런 기록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주분들한테 주주 친화책과 또 성장성 모두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LX세미콘은 전방위 산업이 가전이죠. 가전 쪽에 수요가 굉장히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호실적을 좀 이끌었는데 올해는 성장률이 뭐 작년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의 안정성은 꾸준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팸리스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모두 좀 뭐 기업 가치가 글로벌하게 다들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뭐 말씀을 드렸듯이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또 순이익도 3천억이 넘거든요. 네. 3천억이 넘는 그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조금 넘는 상황이라면 뭐 밸류 멀티플도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어서 이 멀티플이 회복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전고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도 최고 수준에서 조금 풀려 나가면서 수급의 실마리도 풀릴 조짐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조정이 굉장히 좀 강했었던 코스닥 시장을 감안을 해도 네. 그동안의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쇼커버도 굉장히 좀 원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 쪽이 좀 주력이긴 합니다만 향후 이제 뭐 IoT, XR 그리고 차량용 칩셋 뭐 이런 쪽에 새로운 좀 성장 동력들이 좀 비중이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올해부터는 좀 더 새로운 또 수준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상승보다는 반등을 논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목표는 한 전고점 정도 17만 원 정도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12만 원 정도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반등에 좀 선봉을 설 수 있는 코스닥 관련된 또 IT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할지 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나스닥이 지금 나흘 동안에 한 8%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0%, 11% 가까이 좀 올랐는데 오늘 좀 좀 하락하는 것들을 좀 뭐 감안. 미국 주가의 선물이 네. 한 뭐 나스닥 선물이 한 2% 그렇죠. 정도 내준다고 쳐도 오른 거에 뭐 깎아내도 오른 그렇죠. 금요일 오른 거 빼고 지금 오른 거 빼도 그래도 지수는 한 2, 3%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는 단수는 산수네요. 네, 산수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뭐 지금 지수 출발도 각각 뭐 1% 전후한 그리고 뭐 코스피는 한 27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80, 890 뭐 이 정도를 회복하려는 뭐 그런 출발을 좀 예상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좀 대표되는 건 역시 IT 네. 중에서도 좀 반도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반등의 수급을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LX세미콘 여기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LX세미콘을 오늘 정혜민 사장은 또 들여다보는 기업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내용 정리 좀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번 리뷰를 하셨던, 전에 하셨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로. 그리고 가입 전략도 이제 지시를 또 친절하게 적어주셨습니다.